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함께 노래하고 박수치고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무더위 속에서도 고장난 차량 정비에 시원하게 머리 단장까지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한 행복한 하루를 만나봅니다.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마을 춘천시 서면 안보리입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나타나서 북적북적한데요. 바로 춘천 청년 클럽 회원들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분주한 이유, 오늘 하루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춘천 청년 클럽이 뭔가요? 네, 저희는 춘천 청년 클럽이라는 봉사 단체인데요. 저희는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안보리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발, 자동차 정비, 청소를 해드리려고 여기 안보리에 모여 있습니다. 힘쓰고 듬직한 젊은이들이 마을에 오니 왠지 모르게 든든해지는데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만나듯 따뜻한 손길을 나눌 예정. 본격적인 봉사를 앞두고 활동 계획을 정리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따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는 다 일로 모여서 다 살펴야 돼. 자, 열심히 합시다. 샘클럽! 요즘에 뭐 옛날에 같으면 대학생들 봉사활동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좀 황당하기도 했었고 이런 경험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러 간 청년들. 미용사도 왔거든요. 미용사 네. 머리 잠깐만. 아 그럼요, 전문 미용사입니다. 완전 네. 춘천 인기 많은 미용사여가지고. 역시 미용사 인기가 제일 많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마을 청소가 시작됩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버려진 쓰레기도 줍고 더 불편한 건 없는지 둘러보는데요. 마을의 청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회관으로 모이는 어르신들. 그야말로 마을 잔치네요. 오늘 봉사활동 온다고 해서 좀 장화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또 선물도 준다고 해서 왔어요. 청년클럽이 와서 맛있는 거 주고 봉사활동 한다고 왔습니다. 적적했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재롱 넘치는 장기자랑부터 스타트. 손주 같은 청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요. 예약 손님이 많았던 미용실도 오픈. 원하는 스타일대로 멋지게. 밖에서도 청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춘천 청년 클럽 회원들의 재능 기부, 정비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들의 실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부족했던 용액도 채워넣고 전체적인 검사를 하는데요. 전기가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표시예요. 지금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건 없고 이렇게 어느 분이 가시는지 점검해 주시니까. 수리비용도 부담스럽고 멀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청년들의 손길이 더 필요했는데요. 막혔네. 손길 다 막혔네. 끼베기 막혔네. 춘천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연 씨. 춘천 청년 클럽에서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회원들과 함께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장대한 회원. 어르신들이 머리를 믿고 맡길 만큼 실력자라는 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모여 춘천 청년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든 지 3년째.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과 기부와 함께 침묵을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사업을 하면서 모인 그 청년들이 모인 사장들이 모인 모임이지만 저희 사업도 힘들겠지만 조금 주변에 둘러본다면은 힘든 곳도 더 있고 네,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나 교통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이 일단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행사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뵙고서 뭐 자동차 정비, 그냥 어르신들 뭐 이발 이런 거를 해보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정말 뿌듯하고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이 자녀도 낳고 다 나가셨지만 저희가 그 사랑을 대신해서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까지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힘내시라고 영양 가득한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네요. 너무들 고생하시고 우리 노인네들이 너무 잘 먹었어요.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리고요. 청년 회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춘천서 나오셔가지고 머리도 깎아주고 음식도 싹 이렇게 해갖고 오고 떡이니 뭐니 그냥 전부 해갖고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아주 재미있게 잘 놀고 아주 굉장히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노래와 춤이 빠질 수 없죠. 어르신들의 노래 실력도 마음껏 발휘해봅니다. 저희가 지금은 부족함도 많고 인원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춘천 권역만 돌고 있는데 좀 더 인원과 저희의 그 부족함을 채워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한번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을 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있으시고 네,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춘천 청년클럽. 저마다의 재능을 선보이며 어르신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아름다운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어린이는 달려가겠습니다. 춘천 청년클럽! 파이팅! 매년 문경의 여름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경세제를 걸으며 문경의 역사를 만나고 문경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름하여 문경 달빛 사랑여행입니다. 낮부터 밤까지 문경에서 힐링하는 방법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갑작스러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경북 관광의 1번지 문경세제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를 걷다, 문화를 듣다, 달빛 사랑 여행 행사를 위해서 문경세제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낮에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잘 진행되려나 걱정을 했는데 어머 웬걸. 정말 많은 분들이 행사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 달빛 사랑 여행이 처음이거든요. 이 달빛 사랑 여행을 저도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는 비를 피해 앉아있으면서도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만은 즐겁기만 한데요. 해마다 힐링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문경 달빛 사랑 여행. 문화관광 해설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의 여정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달빛 사랑 여행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아직 달빛 사랑 여행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도 계실 수 있어서 시장님이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달빛 사랑 여행의 문경 세제 길을 저녁에 달빛을 보면서 연인들끼리 이렇게 걷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이어지고 금년에 7월달, 8월달까지 해서 3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설사와 함께 조별로 3355 모여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문 가이드의 설명이 있으니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겠죠? 드디어 첫 번째 코스인 옛길 박물관을 향해 걸어봅니다. 운치 있는 산 아래 보이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여기는 옛날 문경의 관문이었던 문경의 교통박물관인데요. 여기서 이름 붙이기로는 옛길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일단 이곳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얼른 따라 들어갈게요. 문경세제의 역사와 기록, 문화재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옛길 박물관.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가 있고 바닥에는 옛 문경의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곳인데요. 해설사와 함께 간단한 퀴즈도 풀어보며 문경의 역사를 배워봅니다. 우리도 왜 시험치기 전에 뭐 미역국 먹지 마라, 뭐 미끄러진다 이런 풍문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대요. 추풍령을 넘으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그리고 중령을 넘으면 죽죽 미끄러진다. 이런 징크스들이 옛날부터 존재했다고 하니까 되게 재밌고 좀 웃기다. 이러면서 막 안 지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만 여기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 최고 1등.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문화해설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문경의 소중한 공간을 좀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원래 그냥 저희끼리만 왔으면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확실히 설명 들으니까 막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보게 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촌들이랑 뭐 이제 조카들이랑 해가지고 두 가족이 합쳐가지고 이제 막 대가족으로 왔습니다. 몇 명이나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한 16명 정도 될 거예요. 앞에 오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16명이 같이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와서 실제로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낮에는 철로 자전거도 타고 오고. 비 많이 올 텐데? 네, 맞아요. 탔어요? 네, 근데 비가 다 막아줘서 비가 와도 문경시는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 함께 여행하기 좋은 문경세제. 여기 아이와 함께 방문한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미로 공원에 관해 흔쾌히 설명해 주는 이 가족. 우연히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와, 어떻게 오늘은 또 이렇게 밤에 하는 행사에 오셨어요? 아, 요즘 이제 해가 길어져서 애가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도 이 시간이 좀 길어요. 4시부터 한 8시까지 시간이. 예, 그래서 예, 참석하게 됐어요. 자연 속에 있는 미로 체험 이런 거를 저는 처음 보거든요. 아, 근데 뭐 네. 많이 다니시면 혹시 이런 것들 좀 본 적 있으세요? 안 그래도 이게 밖에서 실제로 이렇게 숲하고 같이 연관된 미로는 정말 없거든요. 저희도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이상현 리포터도 안내에 따라서 미로 찾기에 도전해 봅니다. 여기 아닌데? 막혔는데? 와, 진짜 모르겠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드디어! 탈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전 둘러보니까 연인들끼리 있다가 아까 손잡고 어머! 엄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기들이랑 같이 와서 네가 엄마 좀 안내해줘 하면서 아이들 자존감 올려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전 마저 떠나볼게요. 레고, 레고! 옛길 박물관과 생태 미로공원을 지나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곳은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걸었던 과거길을 함께 거닐어 보는데요. 새도 날아 넘어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갯길의 대명사였던 이곳. 이외에도 다양한 촬영장으로 활용되기도 해서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사극의 대부분이 이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들이 저쪽에도 있거든요. 다 이곳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뭐 여주인공 한번 해봐? 돼봐요? 한번 가봐요? 오픈세트장을 걷다 보니 만난 이곳, 전통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뜻한 차와 달달한 간식으로 걷다가 지친 몸을 달래봅니다. 아니, 이 자연 속에서 차를 느끼니까 차 맛이 또 남다릅니다.
쪽에서는 인절미를 직접 만들기 위한 떡 매치기가 한창입니다. 문경의 오미자 차와 즐기는 인절미 떡, 그리고 또 다양한 체험까지. 그야말로 알찬 달빛 사랑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밥 먹은 것도 기억나고요. 흙길 걸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해수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래 들으면서 그냥 지나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키는 돌았는데 나이 먹다 보니 다 잊어버려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덧 해가 다 저물고 은은한 달빛 아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걸었던 하루, 음악에 몸을 맡기고 연인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남겨봅니다. 뭔가 이 더운 여름날 달빛을 보면서 걷는 낭만 느껴보고 싶으시다고요?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7월 20일, 8월 17일 아직 두 번의 달빛사랑 여행 기회가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하 가고 싶다 하셨다면 사전 등록하셔서 저처럼 이 행복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집에 가면 저는 꿀잠 잘 것 같아요. 힐링 그대로입니다. 안녕. 그 밤에 그 밤. 문경 세제를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시원한 밤하늘 아래 힐링하는 방법, 바로 문경 달빛 사랑여행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방문해 소중한 하루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태백시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넓디 넓은 주차장을 지게차가 오갑니다. 이곳에 모여 지게차를 모는 사람들은 곧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의 광부들입니다. 곡괭이가 아닌 지게차 핸들을 쥔 광부, 장성광업소의 마지막 광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하면 일하던 광부들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 광부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게차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오전, 오후 하루 두 번 수업이 진행됩니다. 안전빵! 천천히 안전빵! 광부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붙었습니다. 2주 전에.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그러면 제일 먼저 따집니다. 예, 1호. 뭐 계속 타락타락타락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보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떨어지는 게 까먹잖아요.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조교예요. 한 번에 수업받는 인원은 20여 명 정도. 장성광업소 폐광 후 4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아삭아삭하게 한다, 아삭아삭하게. 1호 탈락자 누군지 보자. 아무래도 내 같은데. 한평생 석탄만 캤으니 지게차 운전이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해라. 자, 여기도 감청. 저 봐라, 긴장했다. 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지금 학과는 거의 다 붙어갖고 이제 실기만 보면 될 정도로 지금 거의 학교 학과는 거의 다 붙어갔어요 실기실. 막 습관을 가져야 돼, 습관을. 오랜만에 잡아보는 팬이 어색하긴 마찬가지. 자동차 면허증 따고 뭐 공부라는 건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하네 진짜. 그냥 뭐 이해하고 하면은 어렵죠. 네, 저도 지금 이제 3일째 공부하는 건데. 4, 2, 4, 2, 3. 4, 2, 4, 2, 3.
장성광업소 현직 광부의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하지만 평균일 뿐 아직 한창 나이인 젊은 광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광부 중 가장 막내라는 김동영 씨. 나이가 어리다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1년 8개월 정도 일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네,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회사가 네, 그렇게 됐네요. 네. 또 이제 같은 일하고 있는 직종에 맞춰서 다른 직종으로 뭐 이직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정년이 되신 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나이가 좀 애매하게 40대 후반에서 50대신 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있어 버리니까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태백 장성 중앙시장입니다.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시절부터 자리를 지키며 광부들을 배불리 먹이던 곳입니다. 이곳에 광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태포를 푸는 맛집이 있다는데요. 저 한번 저 요새 연타 찌개 참 가볍게 나왔다. 여 어제 옛날엔 쇠덩어리 쇠덩어리 연타 찌개로 안 맞아봐서 말을 하지 마. 연탄에 얽힌 이야기만 두 시까지. 이 연탄 역시 광부들의 피땀이 어려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금예 씨의 남편도 광부였습니다. 옛날에 강물소 다니면서 목탕이 없었어. 목탕이 없어서 집에 와서 씻고 집에 동네 목탕에 와서 씻고 이랬는데 큰 옷을 입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눈하고 이빨만 보이는 거야. 우리 신랑이 그랬어. 거의 뭐 직원들이 강업소 강업소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뭐 우리 장사하는 뭐 그 사람들 아니면 장사 못. 삼겹이 생삼겹이 어른 게 아니고.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청춘을 보냈습니다. 아니, 사장님 맛있어요. 아이고 뭐 이제 또 드시고. 감사합니다. 네, 잘 먹을게요. 이게 꼭자죠? 아야. 이야. 좀 지상, 야, 이렇게 잘생긴 지상 반 지게차 때도 이래. 지게차 때도 이랬어. 동네 지상도 아니고. 장성민 씨도 불과 1년 전까지 광부로 함께 일했습니다. 방금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치기 전에 이 바로 왔으면 아 죽었지. 안 되니까 나. 일주사고는 사경에서 광차가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사람이 뛰어서 머리가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제가 이제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일하다가 심장마비 와서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 응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도 데리고 나왔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 거리라서 이 만약 현장에서 다치면 나오는 골든타임이 있어서 대부분 다 순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고 정신과 다니면서 공황장애 치료, 뭐 외상 스트레스 뭐 이런 걸 치료를 하고 갱구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오늘 하루 막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무탈하길 바랄 뿐이죠. 생과 사를 가르는 찰나를 목격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비를 넘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막상 폐광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가 문을 닫고 미래마저 불투명한 상황. 불안한 앞날에 걱정이 앞섭니다.
산딸기 안 죽어요. 산딸기가 있잖아요. 에? 산딸기요? 새콤달콤 아주 맛있습니다. 딸기가 죽다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산딸기가 있잖아요. 여름은 빨간 맛이라고 했던가요? 새빨갛게 익은 달콤하고 상큼한 산딸기야말로 여름의 맛. 충북 제천에서 산딸기로 꿈을 키우는 신나는 농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겨울에는 제베리아라 불릴 정도로 추운 충북 제천. 이곳에도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저 뭐야? 여러분 산딸기요, 산딸기. 엄청 이쁘다. 이거 따서 먹어야겠어. 너무 예쁘죠? 뭐야, 엄청 맛있네. 산딸기 처음 봐요? 아,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봐요. 맨날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만 봤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직접 따서 먹으니까 뭔가 더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산딸기 맛있으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다 따먹고 가려고요. 근데 이거 막 남이 재배한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그냥 길가에 피어있으니까 다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산딸기도 다 재배하는 거예요. 아, 산딸기도 재배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제가 찾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제가 제천에서 산딸기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입니다. 여름의 빨간 맛, 새콤달콤 산딸기를 재배하는 김민정 농부를 소개합니다. 6월은 산딸기가 빨갛게 익는 계절. 산에서 난다고 산딸기지만 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작목이랍니다. 수진 리포터, 오늘은 산딸기 수확에 도전! 아니, 농부님, 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할 일이 태산이라고요? 아니, 지금 아침 몇 시야? 아직 대바람인데요? 아니요, 저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따고 있어요. 새벽 5시요? 요즘 신나는 농부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이래요. 오늘도 일찌감치 밭에 나와 산딸기를 수확했는데요. 지금은 6시고요. 산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네. 아, 따워. 네. 뭐지? 가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가시 조심. 이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네, 여기는 좀 딴 거고 이렇게 좀 빨갛고 까만 애들을 이렇게 익은 애들이 살짝 보면 살짝 빠지거든요. 이런 애들이 익은 거예요. 아, 쏙 빠지네요. 네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산딸기 수확은 이처럼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려니 아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 아이, 수진 씨, 뭐예요? 수확 안 해요? 수확해야죠. 딴 거를 다 드시면 어떡해요? 바로 옆에 계신데 조용하세요. 리포터님이 아까 산딸기 직접 실물 처음 보셨다고 하얀 거 막 따드시더라고. 되게 그 맛. 아니요, 좀 빨갛어요. 아, 나 아까 하얀 거 드시는 거 봤는데. 이거 막 먹어도 돼요, 사장님? 원래는 세척해서 드셔야 되는데 전 이게 그냥 먹게 되네요, 저도. 괜찮은 거죠? 산딸기 내가 산딸기 농약을 안 쳐가지고. 그래서 가끔 벌레들이 있어요. 풍뎅이도 있고. 저는 원래 여기가 고향인데 그래서 타지에서 여행사나 뭐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요, 아빠가 뭐 어깨 수술, 무릎 수술 같은 걸 하셔가지고 어머니 혼자 사과 재배하기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정 농부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과수원을 운영하며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요. 귀농 후 부모님의 사과 농사를 돕던 김민정 농부는 자기만의 독립 경영을 할 필요를 느껴서 산딸기 농사를 시작했답니다. 왜 앞에 산딸기예요? 6월이랑 7월이 조금 한가한 편이거든요. 사과 재배하기에는 8월부터 이제 수확을 하니까. 근데 그래서 그동안 산딸기는 한 6월 정도에 수확을 하고요. 블루베리는 7월 정도에 수확을 해서 지금 산딸기랑 블루베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관리해주고 손길이 필요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산딸기는 비교적 관리가 쉽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장 더운 여름에 한꺼번에 수확해야 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많이 따셨어요?
아, 동무님 저 이만큼 떴어요. 우와, 그새 많이 따셨네요. 네, 너무 힘드시죠? 아, 너무 더워요. 근데 아직도 계속 따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 잠깐 산딸기 디저트 좀 먹으러 갈까요? 산딸기 디저트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줄 산딸기 디저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천 청년 농부들이 하시는 작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로 지금 디저트 사업을 할까 해서 준비 중인 게 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치즈케이크에 지금 네 산딸기를 올려서 네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여기 치즈케이크 안에도 산딸기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산딸기 수확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산딸기 무스 케이크도 만들 예정이긴 해요. 가장 먼저 산딸기 케이크부터 맛을 보는데요. 이 조합도 괜찮다. 생크림 케이크나 네 치즈 케이크 괜찮더라고요. 치즈 케이크 약간 좀 느끼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크림 치즈로 담아서. 산딸기가 좀 새콤달콤하거든요. 근데 또 단맛도 강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니까 너무 맛있어. 김민정 농부의 전공은 식품 영양학. 앞으로 식품 가공에 관심을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고요. 조만간 산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를 개발할 계획이랍니다. 산딸기 수확철에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나가신다 했잖아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서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 언제 쉬세요? 그러니까요. 농사일은 농번개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농한께 쉬어야 돼요. 후회는 없으세요? 지금도. 아 그렇군요. 아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나 집 나가고 싶다고. 어떤 때 보면 마음이 짠한데 그래도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좋죠. 딸내미 없으면 농사 못 지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빠가 아프고 이러니까.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항상 예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지을 건데 든든한 울타리 같은 거죠. 휴식 끝!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라는 신나는 농부의 또 다른 작업장입니다. 아니 농부님, 저 지금 산딸기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여기 어디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이제 드셨으니까 일을 하셔야죠. 여기는요, 저희가 아까 딴 산딸기를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서 저희가 택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일해주시면 돼요. 신나는 농부에게 시간은 금! 당일 수확한 산딸기를 정성껏 선별해 포장합니다. 이 또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분 좋게 일합니다. 이번에는 신나는 농부의 사과 과수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여기 네. 이게 무슨 품종인 거예요? 어떤 나무인 거예요? 이거 저희가 기르는 사과고요. 사과 중에서도 시나노 스위트라는 품종이에요. 작년에 사과가 금사과라고 하던데 올해는 좀 작황이 어떨까요? 올해는 아직은 괜찮은데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저희 동네가 또 작년에 우박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우박 피해가 없거나 이러면 아직은 괜찮아요. 김민정 농부는 제천시의 청년 농업인으로서 산딸기, 블루베리,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을 주변의 신규 농업인들에게도 적극 전파하여 작물 재배 기술 및 작물 선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 퍼머스 마켓 등 다양한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내 농산물 및 청년 농업인들을 알리는 데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에서 산딸기 농사로 단꿈을 꾸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여름의 맛! 산딸기! 맛있어요! 뜨거운 여름, 장렬하는 태양 아래 산딸기가 맛있게 익어갑니다. 그리고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의 꿈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가윤시점 고향탐구 생활 달콤함의 대명사 수신멜론이 뽀얀 얼굴을 자랑합니다. 아삭아삭 싱그러운 오이도 주렁주렁 제철 만난 천안의 효자 작물들 탐구하러 가보시죠. 할일만나 고향의 손도 빌리고 싶은 농번기 고향탐구대장이 달려온 곳은 천안의 멜론밭입니다. 일꾼 부르셨나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니 저 멜론 따러 왔는데 아니 벌써 이렇게 다 따놓으시면 어떡해요. 4시 반부터 이거 같이 딴 거지. 정말 이른 새벽부터 고단하게 일하신 게 여기
어머님 보여요. 땀이 그냥 송글송글 맺혀 계세요. 네. 이 멜론 아직 맛은 안 봤지만 이 향이랑 또 아버님의 노력만 봐도 멜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하고서 네. 한번 먹어봐. 기가 막힐 테니까 일하러 가야지. 닦고 남았어. 이만큼 땄는데도 남았어요? 네. 아 그럼 가자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시죠 가시죠. 6월 이맘때면 천안 수신면엔 단내 가득한 멜론 향이 진동합니다. 수신면에서 멜론 농사 짓는 농가는 120여 곳. 한 해 생산량만 해도 1,800톤에 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아니 어쩜 멜론이 저렇게 뽀얗죠? 어떤 이 품종 자체가 홈런 스타라는 건데 처음에는 풀었다가 중간에는 좀 막걸리 색이 좀 나다가 나중에 수확이 될 처리 되면은 아주 뽀얗게 변하지. 그러면 지금 뽀얀 상태가 완전히 다 익은 그렇죠. 상태인 거예요? 네. 와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따도 되겠네요? 네. 100% 다 익은 거지. 다 익은 거예요? 네. 여기 자르고 이렇게? 1989년 멜론 재배를 시작해 천안 수신 멜론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신 안병호 농민. 농사 실력도 뛰어나지만 일꾼 보는 눈도 탁월하시더라고요. 잘하네. 많이 따봤는데?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머스크 멜론과는 빛깔이며 모양이 다른 수신 멜론. 천안의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예쁘다. 5월부터 6월까지 분주하게 출하되는 수신 멜론. 1년에 딱 두 달 맛볼 수 있는 귀한 과일이니 수확한 멜론을 운반하는 손길에도 애지중지 정성을 담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멜론들? 판매장 가서 이거 이제 박스 작업을 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이제 팔고 멜론도 좀 먹고 손님들도 대접하고. 1987년 마을에 심은 파파야 멜론이 수신 멜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파파야 멜론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당도와 품질이 개선됐고 그렇게 전국적 브랜드로 떠오르게 된 거죠. 멜론 수확철이 되면 마을 곳곳엔 새벽에 수확한 싱싱한 멜론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이 문을 엽니다. 여보세요. 예. 예.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 이거 오늘 다 팔리려나 좀 걱정했는데 모질라 모질라 진짜 모자랄 것 같은데요? 가래 두 번씩 따라가야 돼. 진짜요? 뭐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찾아요? 어? 전국으로 다 가는 건데 전국에서? 어 제주도 가고 아 나도 먹고 싶다. 전국 팔도에서 찾는 수신 멜론. 방금 수확한 수신 멜론 맛은 어떨까요? 저 진짜 오래 참았습니다. 아버님 맛있는 멜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껍질이 얇아서 살이 많고요. 입에 넣는 순간 달달한 향이 퍼집니다. 와 진짜 달아요. 그냥 씹는 순간 멜론의 그 과즙이 싹 퍼지고요. 우리 수신지방에 기온차가 커. 강원도 춘천 날씨나 여기 날씨라고 비슷해. 봄 날씨가. 그러니까 더 맛있어지나 봐요. 그렇지. 그게 당도가 더 오르고 농사 짓기는 좀 어려워도 네. 당은 더 오르지. 하우스에서 멜론 따느라 땀을 좀 흘렸는데요. 멜론이 수분 보충에도 그만이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살면서 먹어본 멜론 중에 최고, 너무 최고야? 맛있어요. 우리 멜론 축제를 해. 어, 지금요? 어. 거기 가면 아마 사람도 많을 거야.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렇지. 멜론 축제 현장으로? 농가마다 멜론 수확이 한창인 6월. 여기 수신 멜론 맛에 흠뻑 빠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수신면에서 멜론이 재배된 지 40년이 흘렀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멜론 축제를 준비한 주민들. 소문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하얀색 멜론 처음 봤는데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진짜 과육이 진짜 꽉 차 있고 부드럽고 진짜 단맛이 되게 강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갈증해서 이거. 근데 어쩜 이렇게 열기가 뜨거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예상을 안 했는데 너무나 지금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뜨거울 줄은 저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40년을 자랑하는 수십 멜론의 역사를 알리고 수확한 멜론을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달콤한 시간. 수십 멜론으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드는 경연대회도 열렸습니다. 네. 와, 아니 멜론에 꽃이 피었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제 아이디어긴 한데요. 제가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아침에 식용 가능한 꽃으로 세척해서 갖고 왔어요. 어렵지 않은 요리를 아이들하고 다 같이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완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격스러워요. 과일만 먹어도 맛있지만 디저트로 여러 가지 맛을 같이 겸해서 빵이랑 같이 겸해서 먹으면 훨씬 더 풍미가 더 업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샐러드로 변신한 멜론부터 빵 사이에 쏙 들어간 멜론 샌드위치와 멜론 샌드까지 입맛과 취향을 살린 개성만점 멜론 디저트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멜론 디저트 처음 보시죠? 고향탐구대장도 멜론 디저트 탐구하느라 눈은 즐겁고 입은 바빴습니다. 소스가 메론이랑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아, 저 집에 와서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맛있네요. 멜론단의 손길이 분주해지는 6월, 수신면의 또 다른 하우스엔 주렁주렁 오이가 열렸습니다. 일조량 많고 배수 잘 되는 토질이라 예부터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천안. 특히 수신면을 중심으로 한 천안 동남구는 전국 1위의 오이 생산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제가 평생 그렇게 많은 오이를 봤지만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또 매끈하고 예쁘게 생긴 오이는 처음 봐요. 여기가 날씨가 참 좋아요. 천안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날씨가 온화하고 공기가 좋아서 이렇게 잘 커요. 아니 그러면 저도 천안에서 오이 농사 지으면 이렇게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사장님의 또 노하우가 들어간 오이겠죠. 와, 근데 진짜 예쁘다. 한번 따보세요. 네. 고향탐구대장 이번엔 오이밭 일꾼으로 출동. 1월에 심은 오이는 6월까지 수확이 이뤄지는데요. 이맘때 수확하는 오이는 수분도 많고요. 아삭아삭 식감도 좋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와, 이 정도 수확할 정도의 오이면 며칠이나 키우신 거예요? 아니, 요 꽃이 지고 나면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걸 따야 돼. 근데 오늘 못 땄어요. 네. 그러면 맛하게 생겨요. 그래서 오이는 매일매일 수확하지 않으면은 다음날은 무지 커져서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와, 하루하루 엄청 부지런히 수확하셔야겠어요. 그럼요. 과체류 중에서도 재배 기간이 짧은 오이. 날마다 수확하지 않으면 오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루도 오이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올해도 꽃 구경 한번 가지 못했지만 오이 딸 때만큼 뿌듯한 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거둔 땀의 결실, 이 오이 맛을 안 볼 수 있나요? 와, 오이에서 이렇게 향긋한 냄새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우와! 달고 시원하고 소리 들리세요? 완전 아삭아삭하고 사실 여기 하우스 안이 되게 덥잖아요. 막 갈증 났는데 어머, 오이가 생긴 것만 이쁜 게 아니라 맛도 이쁘네요. 오, 진짜 맛있어요. 수분이 많고 육질이 단단해 씹는 맛도 뛰어난 천안 오이. 오이 특유의 향이 강해서 더위로 잃어버린 입맛까지 끌어올려준다는데요. 천안 오이 만날 준비 되셨나요? 이 많은 오이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락시장으로 나가요. 출하장에 가면 아주 장관이에요. 한번 구경 가보세요. 출하장이요? 네. 385개 농가에서 재배되는 천안 오이. 당일 수확한 오이는 날마다 공동 출하장에 모입니다. 연간 오이 생산량 3만여 톤, 판매 수익도 560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농민들에겐 든든한 효자 작물입니다. 저기도,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다 오이 천지예요. 엄청 많죠? 이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이 거진 한 50% 전국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네. 와.
천안을 대표하는 우수 농산물 인증마크까지 달고 이제 전국으로 배달됩니다. 때이른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제대로 물오른 천안 오이 식탁 위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6월에 맛있는 천안 오이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고향의 햇살과 바람이 부지런히 여름으로 달려가는 6월. 천안 수신멜론은 달콤하게. 천안 오이는 아삭아삭 물이 제대로 올랐습니다. 지금이 딱 제철. 천안 오이와 멜론의 건강하고 맛있는 매력 놓치지 마세요.